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왕이었고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이 입헌군주제의 나라였다면 어땠는지. 더킹도 그렇고요. 아 진짜 더킹을 제가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입헌군주제였다면 어땠는지 말이죠. 우선 입헌군주제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입헌군주제는 왕이 국가를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직이죠. 입헌군주제의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랑 일본인데요. 영국이랑 일본을 보면 왕이 있긴 한데 통치를 하진 않잖아요. 그 대신 밑에 있는 총리가 국가 운영을 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왕이 있지만 통치를 하지 않는 정치 시스템, 이것을 보고 입헌군주제라고 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왕이 있다면 대한제국 황실이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당연히 그러겠죠. 예. 현재 명목상 황실 수장이신 이원 총재가 왕이 되었겠죠. 그렇게 큰일을 하진 않습니다. 명예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권력은 없지만 신성 불가침적인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심지어 정계나 언론에서도 함부로 다루지를 못했겠죠. 국민들도 왕을 모욕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아닌가? 하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마담으로서 활동하게 되면서 국민통합의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죠. 왕은 절대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을 겁니다. 입헌군주제가 뭐라 했죠? 왕은 있지만 통치하지 않는다고 했죠? 입헌군주제의 철학을 지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있다 하더라도 영향은 끼칠 수 있어도 정치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진 못했을 겁니다. 그럼 얼굴마담으로서 끝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왕에게는 법률 거부권이나 의회 해산권 등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견제 할 수 있는 권한을 왕에게 준 것이죠. 다만 사용이 힘들긴 하겠지만 태국처럼 쿠데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왕이 직접 정치에 간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스페인에서도 1981년에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왕이 직접 쿠데타 세력을 일소시킨 적이 있습니다. 비상상황에서는 왕이 직접 참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왕권이 영국이나 일본보다 세진 경우에는 독일 제국처럼 국회의원을 직접 임명시킬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도 많이 바뀌겠죠. 현재 한국의 헌법은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춘 헌법인데요. 이 헌법에 왕의 권한이나 지위를 서술해 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에도 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정치체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나라들은 의원내각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대통령제를 하게 되면 행정부 수반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는 대통령과 군주와의 지위와 권위가 충돌되기 때문이죠. 이는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도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원수는 왕이 되고요. 남북한은 강북 이후에 어느 국가가 정통인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여기서 정통성이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합법성과 정당성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예냐는 것이죠. 물론 수도가 서울이고 국기도 태극기이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대한민국이 강력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대한제국의 황실이 대한민국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이는 엄청난 정통성이 되는데요.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통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확실한 정통성을 보유하는 것이라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은 북한은 빠르게 망하고 말 겁니다. 나라도 꽤 많이 바뀌겠죠. 우선 국가가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는 애국가인데요. 대한제국에도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는 황실과 국가를 보존하자라는 내용의 국가였는데요. 이 국가가 정식 국가로 채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군사편제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옛 대한제국에는 시위대라는 군대가 있었는데요. 황실이 경비하는 근위대입니다. 1907년에 해산이 되긴 했는데요. 이 부대가 다시 복원되어 황실을 지키는 근위부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영국의 버킹엄 근위대처럼 말이죠. 참고로 버킹엄 근위대가 장식용 군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실제 전쟁터에서 전투 임무도 수행합니다. 당연하겠지만 들고 있는 총도 실총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위대라는 부대가 복원된다면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실로 인해서 소량의 관광 수익이 생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왕실로 인해서 생긴 관광 수익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왕가 자체가 관광지로 바뀌어서 주요 여행지가 되는 경우인데요. 한국도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윤만 있냐? 이건 아닙니다. 예.
왕실을 존속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요. 단순히 한 가정이 아니라 국가의 얼굴마담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접대 비용부터 해서 이미지 관리까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국내부라는 정부 부서까지 만들어서 왕실을 보좌할 것 같습니다. 입헌 군주제 나라들은 전부 다 그러거든요. 이 돈은 전부 다 세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왕실이 쿠데타를 막은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죠. 근데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두 건의 쿠데타가 있었는데요. 이 쿠데타가 어떻게 될지 의문입니다. 왕실이 막을 수도 있고 막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확실한 건 군부가 왕실을 내쫓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쿠데타 세력이라 해도 그 위에 있는 정통성이 막강한 왕실을 내쫓기 힘들거든요. 태국에서도 여러 번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도 왕실이 꿋꿋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가 발생하여도 왕실은 굳건히 명맥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쿠데타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확실하게 답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냉전 상황을 고려해서 미국이 지지하게 된다면 쿠데타가 성공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고, 미국이 묵인할 경우에는 쿠데타가 실패해서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 되었겠죠. 이 점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네,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왕이 있다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대부분 영국이나 일본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영상을 제작한 거예요. 다만 국내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는 것이죠. 정치권에서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문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